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부산. 자, 제가 사람들은 저 선생님은 왜 이렇게 방울을 맨날 흔들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저걸 흔들어? 근데 사실은 제가 방울을 이렇게 흔들기 시작했잖아요. 네. 나한테는 제자니까 이 방울이 너무 소중함도 하지만 이 방울 때문에 제가 전국에 탑이 됐고, 네. 그쵸? 네. 전국이 탑선생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아주 소중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어떤 선생님들이 방울 들으면, 저거 나한테 뭐 내가 특권이니까 빼놓은 건데, 어? 나한테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왜 방울 들어? 이렇게. 이 정도로 사람들이 네. 막 이렇게 설거지할 때도 막 틀어놓은대요. 딸랑딸랑. 그리고 딸랑이가 안 들리면 서운하대요. 왜 딸랑이 안 들어주냐. 가끔씩 잊어버리고 안 들잖아요. 네네. 딸랑이 들려달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나랑은 이제 하나야. 그러니까 방울 들으면 좀 마음에 안 든 사람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근데 저는 이 방울이 나를 이렇게 딱 반상에 반석에 앉혀준 거지. 네. 그러니까는 이 방울이 나한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대대손손 물러주고 싶지만 네. 무당이 나오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걱정이 뭐냐면 네. 우리 아들이 딸을 낳으면 저를 따라와요. 아. 제가 영감을 다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애기 난다면 정말 신중하게 사주팔자 풀어가지고 언제 애기 가져라까지 해야 돼요. 아. 그래야 아들 난다. 지금 현재는 아들 난다라고 하지만 또 날짜랑도 바뀌면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갑자기 실리는 거예요. 아. 내가 손녀딸을 갖게 되면 우리 손녀가 내 길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아. 대신 아들은 따라갈 것이다 말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로. 네. 근데 손녀를 낳으면 제가 나를 따라와요. 이 길을 가. 그러니까 손녀 낳으면 안 돼. 왜냐면 아유 이 길이 좋긴 좋은데 고단한 삶이라 우리 손녀는 편하게 살아야지. 네.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짐을 다 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제주도 해줘야 하잖아요. 네. 웬만한 진정 갖고 이 길 제대로 못 가요. 다 흐트러지지. 그렇잖아요. 저는 네. 술 안 먹죠. 담배 안 하죠. 저는. 네. 남자 안 좋아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반석에 딱 앉았는데 일단은 어떤 그 정신 상태가 정말 100% 옳지 않으면 이 길로는 가서 성공 못해요. 예, 진짜로 꼬투러져서. 네. 예. 근데 어쩌다 이렇게 술을 내가 못 먹나 모르겠어. 우리가 부탄 가면은 담배를 나는 같은 여자여도 어미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자랑스럽게 그렇게 막 앉으니 아유. 꽃이 펴요, 꽃이 펴. 아, 그래서 냄새도 너무 싫지만. 네. 왜 담배를 피웠을까, 여자들이? 근데 엄청나요. 젊은 애들도 그냥 장소가 필요 없어. 그냥 네. 엄청나게 펴버려, 담배. 아. 또 배워놨으니까 어쩔 수 없지. 나는 왜 그런 걸 전혀 안 하는데.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네. 나는 그게 좀 위해가 좀 악마다라. 처음으로 난 싫은 소리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저기 부천에서 부탄 갔을 때 화장실 갔다 지나가는데 담배들 이렇게 모여서 막 아기자기 막 젊어보여. 엄청나 피우는데 담배 냄새가 역겨워갖고 혼났네. 아. 아무리 자기 개생 시대라 하지만 신령들이 담배 안 피면 안 되나? 신령들이 피라고 해요? 담배? 난 모르겠어요. 네. 피라고야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삶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네. 어느 누구보다 나보다 높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담배 안 배웠죠. 술 안 배웠죠. 그런데 관심을 줄 시간이 없었어. 네. 일만 하고 살아야 되니까. 아. 아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또.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대집질을 갔다가 마지막으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돼지 하면은 돼지 꿈 꾸면은
아, 부자가 될 건가? 어디서 로또를 받으려나? 이런 말들이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 대리트들이 어쩐가 좀 봐보겠습니다. 27살. 아까 말했지만, 나이가 어리면 성존 거의 안 받아요. 그렇지만, 성존을 안 받아도 7수 성존이 들어왔을 때는 뭐를 해도 조금 잘 되는 폭이죠. 네. 대신, 막 아까 말했지만, 그 성주를 너무 무시하고, 너무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막 이렇게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성주가 더 뒤집어지는 격이라. 그래도 네. 내가 성주운 받을 돈은 없어도 내가 좀 반듯하게 잘 한다면 진짜 성주운이 안 받았어도 어느 정도 상승이 돼서 내가 뭔가 그 후에는, 그 해에는 뭐라도 무조건 된다예요. 제가 네. 봤을 때. 예. 자, 이렇게 성주운이 왔습니다. 27살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 있죠? 여기 그 말이 나오는데, 나는 막 알짱거리고, 내가 막 알짱거리는 거야, 옆에서. 알짱거리고, 이게 부모님들이 해도 해도 끝이 없게 내가, 그냥 이렇게 미운 집만 골라서 하는 격이야. 그러다 보니, 부모들도 이렇게 자식이 미울 때는 밉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내가 해달라는 건안 해주고, 왜 잠독대 가서 그렇게 숨어서 노는지,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의뢰생들, 이렇게 27살짜리도, 이렇게 아까 잠독대 얘기를 했잖아, 잠독. 네. 잠독에 물을 담는다고. 우리가 보면은, 잠독대면은 거의 하늘 천신 쪽이에요. 불사 쪽이요. 그래서 얘네들도 신의 기운, 바람이 엄청 세게 붑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런지 이렇게 산속바람도 많이 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위험수가 좀 강하다. 내가 이렇게 태풍이라도 오게 되면은 거기 실려서 뚝에 걸린 그런 상황이다.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네. 8월 달에는 내가 대신 조심해야 될게 물놀이 가고 강으로 가고 할 때는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잘못하면은 애들이 이렇게 놀러 가서 사고수가 좀 있어요. 왜냐면 다리를 내가 조금 다칠 운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놀다 보면은 막그 연장들도 찾게 되고 뭘 비워야 된다, 뭐 이거 빼라 하면서 갖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많이 다치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바다로만 가는 게 아니라 계곡으로도 가잖아요. 계곡을 가면은 숲이 막 이루어졌기 때문에 낫을 갖고 가고 그런 막 잘린 사람들 있잖아요. 비어갖고 고기 잡고. 그러니까 그 낫을 가져가면 다리를 겁나 다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숲을 위한다라고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거기서 독이 많이 이렇게 나한테 올라와서 피부병, 장렬 이렇게 장렬이다, 이게 피부병이야. 조심해야 된다라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27살밖에 안 하고 철박이 애잖아요. 철박이 애인데 이 애가 이렇게 서둔다고 해서 이게 그냥 내비두지 마시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야가 그렇게 하면은 사고 난다, 조심해라, 그러면 큰일 난다, 이거를 좀 가리키라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조금 진짜 우여곡절 속에서 자칫하면 자식이 조금 많이 다칠 수 있는 운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교통사고도 말할 수 없고 물놀이도 말할 수 없고 다 끼어듭니다 거기에.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게 책보가 갑자기 쏟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책보가 뭐야?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책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책보라고 했어요. 책을 묶고 다니는 거. 그 책보가 쏟아진다. 그럼 어떻게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책보가 쏟아지면 난리 나잖아요. 27살이면 한창 공부할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여라. 그리고 한 해를 내가 조심하게 보내려면 정말 무조건 내가 조심 조심 조심해야 된다 나와요. 그다음에 39살 계이생, 아홉수네요, 또 아홉수. 이 아홉수가 나를 처절하게 건강을, 회복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요즘은 20, 30대들도 암이 많이 걸리죠? 그죠?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신도들도 보면은 애가 뭐 20 몇 살인데 암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홉수 때 잘못하면은 계이생들이 이렇게 병이 이미 옮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병이 진행 중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 건강 관리를 잘하면 반전이라는 게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서운해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아프다 이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진행을 한다면은 그래도
아주 무서운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진행은 하지 않고 거기까지만 가고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병이 걸렸다 해도 더 이상 진행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열심히 엿기름 짜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노력하면 우리가 바보가 아니고 노력하면 천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뜻이 무슨 말이냐. 노력을 해야만이 내가 무너지지 않고 노력을 해야만이 내가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51세 신혜생. 아, 51세 신혜생은 자 이렇게 보니까 우물가에서 서서 내 거 달라고 이렇게 동정 한 입을 던지는 국이다. 우물가, 우리가 물가에다가 이렇게 동전을 던지잖아요. 손을 이뤄지라고. 네. 그죠? 그래서 우물가에서 이렇게 동전을 하나 딱 던져요. 내 거 달라고. 근데 동전을 이렇게 던졌더니 선녀가 이렇게 나타나서 나한테 물 한 그릇을 주고 있다. 고마우니 이렇게 착하니 너에게 내가 선행상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집한돈 어떻게 했냐 이렇게 나와요. 집한돈 집을 판돈 어떻게 했냐, 내가 구워 삶아서라도 네 거로 만들어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집한돈 문서를 잡은 돈이 잘하면은 옆으로 셀 수도 있으니 그거를 갖다가 잘 간직하여라 이렇게 나오고요. 왜냐면 선녀가 지금 어떤 상을 줬잖아요. 집 한 칸 이렇게 팔 수 있는, 요즘 집 안 팔립니다. 근데 네. 집 한 돈을 갖다가 내가 너를 갖다가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주겠다. 그거 뭐야? 옆에 있는 사람이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넘어가면 안 된다. 그죠? 네. 집을 질 돈을 차라리 지붕에 올려놓으면 그것이 꽃배가 된다.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 네. 그러니까 집 한 돈을 이걸로 집을 지라 얘기요. 그리고 그 지붕에 차라리 그 남 줄 돈 있으면 지붕에 올려놓으면, 남 줄 때 아무 소용 없어. 지붕에 올려놓으면 집을 져서 꽃배가 된다 이거예요. 네. 집값이. 아. 아주 좋은 말 같아요. 그 다음에, 자, 63세 기회생. 63세 기회생도 이렇게 보면은 끼가 되게 많아요. 뭐 사춘기 소녀처럼 이렇게 맨날 이 사람들은 조금 몸에 언기가 좀 좋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든 남자든 끼가 많아서 노는 걸 좋아하고 뭉치는 걸 좋아하고 막 이래요. 나이가 63세인데도 아직도 꽃분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래도 기아집을 이미 다 짓고 있습니다. 기아집. 그러니까 뭐냐면 재물복은 좀 있다 이거예요. 재물복. 그러나 내가 재물복은 있어도 내가 보자기를 어디다 푸냐에 따라서 그 재물복이 큰 게 될 수 있고 아예 돌이 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착하디 착한 이렇게 그런 아까 그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기회생들이 착하디 착한 그 복을 받아서 그래도 이문이 꽤 많아서 노후에는 팔자가 완전히 좋아요. 그리고 자식들도 되게 잘 됐고요. 나도 이렇게 노는 마당에 누가 생활비 따박따박 주는 사람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여도가 크다 인생에. 아주 좋죠. 네. 그 다음에 75세 정혜생. 자, 75세 정혜생. 자, 이분들은 보면은 재가 많다고 그래요. 재가 많다는 건 여러 가지겠죠. 애기 유산을 많이 줬건, 아니면 내가 돈 벌 때 남을 많이 속상을 했든, 어쨌든 내가 자식을 거두지 못하고 이렇게 두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재. 여러 재가 많은 그런 나이에요. 나이로 보면. 근데 이분들은 살면서 이렇게 핏눈물 흘릴 일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요. 우리가 산 넘어 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산 넘어 산이라는 호칭을 잊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는 남의 걸 탐내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막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강물에 이렇게 탁 뛰어서 들어가 보니 차갑기만 하지 이렇게 제대로 된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차가운데, 차가운 거는 뭐냐면 남의 거 훔치거나 그래서 안 좋은 상을 만드는 거를 차갑게 차갑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풀리는 거는 따뜻하고 뜨겁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이 재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75세면 그래도 앞으로 살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산 게 이제 하늘에서 너희들을 범처럼 여기고 훈련병처럼 했다마는 이제는 너희들을 도와서
저수지에 들어가도 뜨겁게 뜨겁게 해서 오해는 그래도 내가 한숨만 내쉬고 안 하고 그래도 마음 편하게 내가 혼자라도 잘 버텨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기인 아닌 기인, 기인이 내 자식일 수도 있어. 그래서 기인들이 돌아서 나에게 용돈도 마구마구 주고 나 살길 걸음 넉넉하게 주고 살만해진다. 그리고 나라의 보존이 뭐니 있단 거는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너무 없이 살면 나라의 보조를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 모르는 어떤 사형고치가 있다면 조상에게 사정없이 빌어서 내가 그 죄를 사하고 이렇게 용서를 빈다면 분명히 내 생활의 태도는 바뀔 것이고 잘 될 것이고 그 험한 바람이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